예, 안녕하십니까. 고정드린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스테인리스 강의 종이 및 특성, 예, 페라이트 스테인리스 강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요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기계적 성질을 해가지고요. 강종, 서스 나오면 이건 일본에서 나온 거로 보시면 되죠. 서스 스틸 유스 스테인리스. 출처는 스테인리스 이야기 일본 규기협회 내용인데요. 인장강도 405, 430, 434. 그래서 페라이트계는 400으로 시작하고 마르텐세트계도 마찬가지로 400으로 시작합니다. 405, 430, 예를 들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인장강도 465, 354. 내륙은 항복강도로 보시면 되죠. 28, 35, 37, 연신율, 경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사례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제 출전, 요거 안드레 이바하 교수님, 도끼리 교수님. 요거는 뭐냐면 조금 좀 보기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눈에 잘 들어오시나 모르겠어요. 보시면 이게 상태도입니다. 상태도인데 FE 크롬계 상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FE. 아 요거는 아닙니다. 아 요거는 그 이바하 교수님이 아니고요. 요거는 일본 쪽에 나온 자료네요. 유카와 엔 히다라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일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 이건 잘못됐네요. 출전이 여기 보시면 이제 FE 크롬계 철과 크롬계 상태도인데 보시면 좀 단순한 것 같으면서 좀 복잡한데요. 일단 여기서 좀 참고하실게요. 시그마상 있는 시그마상 일단 좀 밑에는 무시하시고요. 무시하시고 크게 세 가지로 보시겠습니다. 감마 영역, 알파 영역, L 리퀴드 영역, 델타 영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어떤 코 같은 게 보이죠. 코 감마 코 같은 게 보입니다. 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온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담금질 할 때, 담금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가 FE 상태도 간단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담금질 할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감마 구역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0.80이면, 입내에 FE30 펄라이트 100%짜리 S 80C다 그러면, 선생님, 요거를 담금질 할 때는 5스탠을 만들어가지고요. 100% 만들어서 감마. 그러니까 BCC를, FCC를 만들어서 뱃속에다 탄소를 FE3C를 다 분해시켜가지고 FE3마리 자기 자리에 돌아가고 탄소를 뱃속에 넣은 다음에 고용시킨 다음에 순행하잖아요. 순행. 급냉 순행해서 마르텐 다다다다다다다 마르텐 사이트 이렇게 하려면 결국 뭡니까? 마르텐 사이트를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폴라이트를요. 반드시 오스트네이트를 만들어야 되죠. 왜요? 탄소를 BCT 옆구리에 박아야 되니까요. 이쪽에. 여기 BCT, BCC 옆구리 박아서 일쪽에 만들어서 BCT를 만들어야 돼. 바디 센터 테트라곤을 쭉 늘려서 팽창 뒤틀림 만들어서 마르텐 센터 만들어야 되려면 탄소를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급냉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오스트네이트를 만들어야지 뱃속에 들어가. 오페라이트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오스트네이트 뱃속에 41% 공간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집어넣어서 탄소를 집어넣은 다음에 급냉하잖아요. 그런 반드시 오스트네이트 있어야지 오가 있어야지 뭡니까? 마가 되는 거죠. 오마. 오마가 됩니다. 오마가 되는데, 그럼 여기 보세요. 보시면. 알파잖아요. 알파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 밑에 크롬 양 보시면, 여기 약17 정도, 17 정도, 17크롬. 17크롬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가열해도, 감마가 생기고 알파밖에 없잖아요. 그럼 담금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라이트계라. 마르텐 사이트계라 하려면 어떻습니까? 마르텐 사이트계라 하려면, 오스트네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만들어가지고, 뱃속에 집어넣어서, 탄소를 집어넣어서 급냉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FE 크롬 상태도기 봤을 때 마르텐 사이트계 스테인리스를 만들려면 최소한 크롬이 몇 프로 이하여야 됩니까? 크롬 양. 크롬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보시면 여기 감마 코 있죠. 코 여기가 약 17크롬 보십시오. 17크롬. 그럼 18이나 19, 20 되면 어떻게 돼요? 20크롬이다. 30크롬이다. 아무리 가열해봐야 감마밖에 알파밖에 안 돼요. BCC. 그래서 오스텐을 못 만들고 탄소를 뱃속에 못 집어넣기 때문에 아무리 급냉시켜봐야 페라이트예요. 그래서 페라이트, 마르텐 세트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마르텐 세트 말씀드릴 마르텐 세트 만들려면 반드시 뭡니까? 17크롬 이상, 이하에 대해서 13이나 14 이렇게 해서 13크롬 해서 오스텐을 만든 다음에 담금질해야지. 탄소를 이용해서. 만약에 20크롬이다 그러면 마르텐 세트가 될 수가 없다. 그래. 그래서 페라이트계는 예, 17크롬 이상. 네. 그 다음에 17크롬 이하더라도 선행하면 페라이트 되니까요. 상관없죠? 그래서 마르텐 세트기를 정할 때는 반드시 17크롬 이하여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다음에 또 이어서 마르텐 세트기 넘어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